월드컵 경기장 4만 명이에요. 그래서 전북은 좀 물론 경기장 정말 예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최근에 관중이 정말 많이 늘어서 11,000명이 넘을 거거든요. 평균 관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석이니까 너무 비어 보여. 전북 현대. 그러니까 2009년부터 명문팀이 된 거잖아요. 예. 최강 감독이.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면 전북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아. 리그를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결국엔 조규성 선수가 벨트비크 이동국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거예요. 뭐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전북이고. 네네. 뭐 더 말씀드릴 것은 조규성이 왔고. 조규성 진짜. 제가 보기에는 K리그에서 가장 좋은 외국인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쿠니모토. 울산은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 있고요. 여기도 월드컵 경기장이네요. 근데 부재로 넣었거든요. 갈락티콘 맞는데 뒤에서 얘기했지만 갈락티콘이라고 히스토리의 위너가 두 번밖에 없는 게 좀 아쉽죠. 울산 선수단 읽잖아요. 숨이 막혀. 얘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왜 다 여기 모여있지? 진짜 그 선수단 한번 볼게요. 네. 수비진 보면 진짜 숨이 막히고요. 미드필더 보면 진짜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멤버로는 올 시즌 울산 1등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수야. 월드컵에서 두 골 넣은 이근호가 있고. 이근호. 이동경. 여러분 이동경 알죠? 국가대표 이동경도 있고. 해외 진출했다 돌아온 고명진도 있고. 고명진. 20세 월드컵의 왼쪽 풀백 최준도 있고. 누구 아빠 박주호도 있고. 그죠. 월드컵 독일전 윤영선도 있고. 울산의 키플레이어는 당연히 이청용. 이청용이죠. 제가 알기로도 프리미어리그 경기장 중에서도 6만이 넘는 데가 몇 없더라고요. 서울이 그만큼 서울팀 팬들은 자부심 가져도 좋지 않나.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지은 거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이 1,000만 넘는 도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이 AC밀란이랑 지금 유니폼 똑같아요. 완전히 이번 시즌 거. K리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이 많아요. 서울은 그래도 올 시즌에 보강을 그래도 좀 했죠. 그건 좀 했고요. 중원이 여기가 박이 터집니다. 오! 정현철, 한승규, 한찬희. 이제 난리 났죠, 여기. 와. 그리고 앞에도 아드리아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드리아노 선수가 잘해줄 수 있고. 박중 선수 지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안타깝지만. 박중 선수 85년생이에요. 한국 나이로 36살이에요. 맞아요. 전통의 명문 포항입니다. 포항은 전통의 명문이고 올드 팬들이 존재하고 스틸야드도 한국 정말 예뻐요. 네, 물론 네. 다른 경기장 다 예쁘지만 네. 여러분 스틸야드 안 가보셨다면 네, 저 안 가봤어요. 여행으로도 한번 가보시면 하고 그 포항 시장에서 특미 물회를 드시면 맛있습니다. 넘겨야겠다. 넘겨. 와 이거 1973년이에요? 73년입니다. 와. 왜냐면 이게 옛날에 진짜 제가 TMI하면 대한중석팀이었어요 여기가. 네. 그리고 조선의 스트라이커, 진짜 조선의 스트라이커 김영근 선생님이 감독을 했었어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서울하고 비슷한데 이번 시즌이 서울하고 완전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송민규! 송민규. 일류첸코. 송민규는 U22에다가 공격에 이제 모터를 달아줘야 되고. 일류첸코. 일류첸코는 조용한데 되게 다재다능하더라고요. 온몸으로 슈팅을 다 할 수 있고. 아 그래요? 슈팅을 했을 때 그래도 골대로 거의 다 들어가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라이징스타네요 진짜 대구. 네. K리그에서 뭔가 손꼽히는 운동장이죠. 그러니까 2010년대를 대표하는 경기장은 대구다. 시민구단 1호예요 대구가. 그래요? 네 대구가 1호예요. 대구가 1호입니다. 정승원은 냉정하게 해서 얼굴보다 정승원의 유니폼을 보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서 항상 더러워. 유니폼 정말 더러워. 정보 바꿔주세요. 예, 네. 정승원은 얼굴보다 유니폼을 보라. 아니 정말 열심히 뛰어요. 너무 투사해요. 오히려 정말 투사해. 그래서 저는 매력적이라고 봐요. 근데 올 시즌 여기도 주전 경쟁이 너무 극심할 겁니다. 엄청나네요. 네. 대구도 뭔가 알짜배기네 여기. 이제는 정말 뭐 스쿼드가 엷다 이런 소리 할 수 없어요. 그러네요. 네, 키플레이어 대안입니다. 대안이요? 네. 대안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전술을 짜겠다고 했으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더라? 어떤 되게 잘하는 외국인 선수한테 제가 프리미어리그 선수였나? 네. 프리미어리그 선수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외국에서 뛰는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이적해도 괜찮겠냐? 이갈로! 이갈로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야 이갈로다! 이갈로 창원에서 물어봤어요. 야 이갈로야 이갈로! 이갈로를 내가 창원에서 만났어요. 왜요? 그때 창춘 야타이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장수 감독이 계셔서 이갈로 왔어도 왔어. 월클이다 월클! 나 이거 자랑해야 돼? 저
지루랑도 옆에 앉아서 인터뷰했어요. 아, 저 이제 맨유잖아요. 아, 저 긱스도 옆에서 사진 찍었어요. 아, 지금 이갈로가 잘해가지고. 아, 이갈로. 여기 영상 있는데 진짜? 어. 네, 이갈로가 맨유 선수 지인이셨다 얘들아. 얘들아. 이갈로가 그랬어요. 골 넣는 거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 골 넣는 방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번엔 강원 FC가 갑니다. 아, 경기장 보세요, 저기. 아. 저게 뭐예요, 도대체? 병수볼 저게 뭐예요, 병수볼? 그 뭐 사리볼 이런 것처럼 전술에 뛰어난 감독들한테 붙여주잖아요. 네, 김병수 감독이 어쨌든 전술적으로는 지난 시즌에 가장 인정받은 감독이다. 강원의 찐 홍구장 강릉입니까 추천입니까?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둘 다입니다. 왜냐면 영서 지방의 강원 팬들이 계실 수도 있고 영동 지방에 있는 분들이 네. 계실 수 있죠. 다들 이제 자기가 홍구장이라고 하시겠죠.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베컴의 명언 있거든요. 둘 다. 응, 정말 아시죠? 오래되셨네요. 네. 알죠 여러분들. 자, 그냥 이거 한마디 할게요. 유니폼 이번에 저는 잘 빠진 것 같아요. K리그 그래요? 팀들 중에서 저는 저 색깔 배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왜? 나이지리아. 제 개치 아닙니다. 남아공 이런 느낌. 네. 그런 국대 남아공이었나 나이지리아 국대 유니폼 인기 많았잖아요. 저렇게 화려한 색깔. 전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신광훈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형들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형은 원래 잘했지만 한국형이 저렇게 잘하는 선수였구나 라는 걸 지난 시즌에 봤죠. 외국을 한번 또 갔다 오시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고무열, 정석화, 김승대, 이영재, 서민우. 아, 공 다 잘 차. 이영 저는 이영재 같은 선수 유형 되게 좋아하거든요. 왼발 플레이메이커. 공 달고 다니고. 왼발이라면? 이영재. 아 그런가요? 왼발은 이영재인가요? 왼발은 긱스입니까? 왼발은 이제 연기훈. 누굽니까? 아 왼발 에브라라고 할 줄 알았어요 지금. 성주 승무는 무엇보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팀이 아닐까. 그렇죠. 예. 아 성주 유니폼 이쁘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올 시즌이 되게 괜찮아요. 상주 상무 깔끔하게. 뭔가 갈라타사라이 같기도 하고. 국가대표로 다 꾸려와가지고 지금 이건 뭐 얘기하기도 좀 뭐하네. 여기 올 시즌도 와 오세훈 전세진 문성민 이승훈 장지. 아 여기서 그냥 읽지 말고 키플레이어를 뽑아주세요. 없을까요? 오세훈. 오세훈이 1부 리그에서 이 센터백들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할 것이냐. 자 수원. 아 수원. 수원. 제가 기자 처음 됐을 때는 모든 게 다 수원이었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레알 수원 시절. 그쵸? 수원은 우승이 너무 많죠. 99년에 네, 트래블도 했었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95년 창단. 그죠? 네. 수원이 진짜 거의 국가대표였죠. 2008년 정말 너무 강했어요. 2008년에 에두, 마토, 곽희주, 조원이. 라인업 보시죠. 정말 지금도 무게감이 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아쉬워졌죠. 아... 왜냐면 수원 팬들이 보시면 아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선수들이 있죠. 염기훈, 타가트, 김민우, 홍철, 양상민, 노동권 좋습니다. 헨리도 좋고. 근데 옛날에 그 레알 수원이 그거하고 이거 좀 비교해 보면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까치. 까치 나와야죠 이제. 감독님 얘기만 잔뜩 했었죠 처음부터. 예. 아 성남 전북하고 똑같네요. 93, 94, 95에 연패 3연패 했고요. 1, 2, 3 연패했습니다. 3연패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7번 우승을 했죠. 네. 어, 그쵸. 7번 우승했죠. 남기일의 팀에서 김남일의 팀으로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네. 데뷔 맞죠? 데뷔 맞습니다. 아... 코치만 하다가 감독이 됐죠. 오 데뷔치고는 저는 좋은 팀을 맡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네. 좋은 팀이 아니었는데 네. 올 시즌에 저는 선수들 잘 데려왔다고 봅니다. 요바노비치도 어쨌든 그리스 리그에서 주전으로 떴던 선수고 네. 이스칸데르프 선수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테크니션으로 통하는데 왼발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아... 왜 박수 외쳤지? 인천도 아니 저 경기장이 너무 예뻐서. 예쁘죠.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그 브라이튼이라고 바닷가 네, 근처에 제 동생이 그쪽 살아가지고 아 정말요? 네.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브라이튼 호브 알비언. 어 맞아요. 되게 가까워요 여기가. 그래서 갈매기 가끔 오고 멜버른도 갈매기 날라오거든요. 여기 우승이 없나요? 우승 없습니다. 어머나 2005년에 준우승했잖아요. 인천 항상 예뻐요. 예 맞아요. 근데 파검들이 좀 다 예뻤던 것 같아요. 울산도 그렇고 그렇죠. 이번 시즌 유니폼 아니에요? 이거 지난 시즌 거예요. 인천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아직 안 나왔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작이 안 돼서 아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번 시즌 유니폼 아니에요 죄송해요 짠내가 이번 시즌에도 날까요? 근데 선수단은 예전에 짠내하고는 좀 달라졌죠 선수단 너무 좋아졌어요 아허 뭐 이, 정말요? 아, 선수 좋잖아요 무고사는 어느 팀 가도 주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This is football 익스니까 케인데 아 케인데 케인데를 투톱으로 쓰려는 것 같더라고요 에? 진짜요? 연습 경기에서 아 진짜요? This is football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케인데입니다 내가 누구의 팬이냐고 물어본다면 케인데 This is football 아 돌아왔습니다 불사조 불사조 맞죠 이거? 아 모르겠어요 저는 아 저는 오히려 광주 같은 팀이 잘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선수단의 무게감에서는 그렇지만 광주는 지난 시즌은 물론 펠리페가 정말 잘하긴 했지만 광주는 팀으로 이겨냈거든요 여기 또 아슐마토프 이한도 라인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름 최종 라인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마르코 우레냐 어디서 뛰었냐면 코스타리카 대표로 67경기 뛰었어요 2018 월드컵 갔다 왔어요 많이 뛰었네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광주와 부산이 더 뒤에 알겠지만 부산이 더 불안할 수도 있다 아 부산을 팀적으로는 광주가 더 단단하다고 봅니다 오 팀적으로는 근데 선수는 또 부산은 좋죠 여기 산이 있잖아요 산바람이 타고 내려서 너무 추워요 아 진짜 바로 산이 있구나. 산바람이 타고 들어와서 너무 추워요 진짜 심지어 구덕운동장은 1954년에 건립됐습니다 부산은 너무 옛날이긴 1990년 80년대 중후반에 최고팀이었죠 부산이 이게 이렇게 그림만 봐서 모르겠는데 실착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색깔이 빈치 신고 김병호 데려왔고 그리고 도스톤백 강민수 윤석영 김호준 데려왔죠 게다가 오른 그 중앙에 설 수 있는 김동우 선수도 데려왔고 김동우 네. 여기 키플레이어는 전 이동준 선수 아 이동준 이동준 선수가 지난 시즌에 K리그 1부 2부 합쳐서 가장 PK 많이 얻어낸 선수였을 거예요 정말 빠르고 기술이 좋아요 네네네 수비수들 마지막에 인정, 그냥 인정. 잡아버리는 거죠 인정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1부에서 얼마나 통할까 몇 개 할 수 있을까 아 권영현 선수 진짜 재밌어요 걸쭉해요 권영현 뛸 수 있을까요지만 권영현은 재밌다로 피해가시는 거죠. 아, 네, 권영현 근데 조덕재 감독의 페르소나예요. 왜요? 소원 FC부터 데리고 다녀가지고. 아니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원래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나영석의 페르소나는 강호동이고 뭐. 조덕재의 페르소나는 권영현이다. 그렇습니다.